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메시아의 통치를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효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절에서 16절 평화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한 뒤 곧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소망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곧 단순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제2의 혹은 새로운 다윗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 다윗으로서의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실현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피조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힘으로써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 나라들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남은 자, 주의 백성이 세상 곳곳에서 몰려올 것이라는 비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가져올 통치와 새로운 나라는 세상의 원리를 뒤집습니다. 당시 제국 아수르는 힘의 상징이었으며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진실은 사라지고 서로를 속임이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익과 손의 관계를 뛰어넘고 악한 생각들은 무너지며 강함과 약함이 서로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이 굳게 섭니다. 교회는 이러한 비전, 곧 메시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는 모범의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리며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